맛있는 백숙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. 이 솥에 지금 10마리가 들어갔어요. 이따가 만나자. 로즈마리 꽃도 심었어요, 오늘. 이쁘죠? 여기는 제가 꽃밭으로 가꾸고 있는 곳이에요. 파랑개비도 돌아가고. 조금 있으면 여기는 꽃이 많이 필 거예요. 야생화도 많이 심어놨고. 조금만 한데 없는 게 없을 만큼 심어놨어요. 얘는 이런 뭐지? 라일락. 이제 한창 피고 있네요. 내가 그때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는 뭔가 가서 좀 만나러 가더라. 후보장을 보내래. 지 말도 말아도 맞아. 그리 지나는데 죽으면 안 올 수도 있는데. 죽으면 안 가. 내가 밖으로 나가 인사를 한다 이 말아라. 그 대신 내 죽으면 하지 말아라. 또 그게 먼저 땡겨봤는데. 앵두가 많이 달려있다. 정정하게 지난 사람들은 진짜 장기까지 따라가 눈물을 흘린다. 죽고 나서 가만히 필요 없어. 그렇지, 미안하다. 어머, 이뻐라. 진혜씨,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이제 뜨겁다, 햇빛이. 아, 햇빛 뜨거워. 근데 우리 사분가에 여성분이 몇 분 계시죠? 다섯 명 안 되나? 다섯 명? 여섯 명 된 거 근데 왜 아, 많다, 그죠? 다 어디 뭐 다니시나? 일 다니시나? 제가 한 사람은 그렇다. 그 우리 아파트 앞에 팬텀인가? 팬텀 하시고 장호경이는 팬텀이라고 저거잖아. 팬텀이라고 그러니까? 저 사고동에 일한다고 바빠서 못 오는가 보다. 오늘 비전 나눔 협의회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. 농막에서 맛있는 딸기, 수박, 참외, 사과, 바나나. 이거는 옆집 언니가 농사 지원금을 뜯어줬어요. 얼마나 자랐는지 이만큼 자랐어요. 오늘 밤 상추랑 싸 먹을 거고요. 닭을 오늘 10마리나 했는데 한 마리가 남아서 제가 집에 가지고 왔어요.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. 우리 언니 주려고 했는데, 언니 주려고 사실 한 마리 가져왔는데 언니가 전화를 안 받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먹을 거예요.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. 건강하세요 항상.